나무가라 하면 돌을 깨거나 폴리를 쓰고 나무를 자르는 것인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게 어느 순간 한계를 얻고 소프트 스커프처가 1970년대부터 유행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특수성 때문에 일단 소프트 스커프처는 완전히 제2의 뭐 저 바닥에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여성들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견고하게 보이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소프트한 뜨개물들이 좀 더 견고해지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시는 두 번 전시는 그녀들의 연대기인데 이 제목이 나온 거 물론 계획자 선생님의 의도로 신청했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 입체 작업을 뭐 개념적으로 도와주시거나 해주시는 건 아니고 뜨개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뜨개를 저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뜨개를 해주시고 또 어머니의 삶이 뜨개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맞아서 이런 전시가 되게 됐고요. 제 주변에 여자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딸 넷인 집에서 이모들 다섯이고 이모가 한 다섯이고 그중에 또 저희 집은 딸만 넷이고 그중에 셋째 딸이에요. 당연히 여중 여고를 나왔고 늘 주변에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됐었고 그 여자들 또 아이를 저는 아기를 다 키웠는데 애엄마가 돼서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냈고 그 육아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인간관계들을 갖게 되면서 많은 여자들이 세대를 넘나들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 어머니 세대랑 다르게 우리 세대는 제가 이제 50인데 제 세대는 저보다 조금 젊거나 뭐 지금 고등학생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많이 배웠거든요. 우리 엄마 세대랑 다르게 자아를 주체를 강화시키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여자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정말 빡세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에는 내가 가진 나의 학벌과 나의 뭐 그런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원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들과 그 엄마들이 그 갈등, 그 사이에서의 갈등을 너무 많이 보게 됐었고 이게 다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제 강사로 나가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사회주로 진출하면서 너무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가방으로 담아서 여성들이 담고 싶은 이야기, 숨겨졌던 자기의 욕구에 대한 얘기들을 저 가방 작업으로 했었어요. 그 작업을 이번에 다시 끄집어서 그때는 46명의 제 주변 여성들, 저랑 같이 관계를 했던 친한 이모들, 뭐 시이모, 뭐 시누이부터 시작해서 제 동료들, 친구들, 작업적 동료들 여럿이서 했는데 이번 작업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가방 속에 담고 싶은 것들을 오브제로 해서 상징화해서 밖에 꺼내놓고 설치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46분하고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 덕에 막 심장이 뛰듯이 중요한 관계 속에서 제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로 심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선사하는 의미로 심장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21명의 심장 작업을 다시 해서 그분들에게 들은 헌사처럼 감사함의 표시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숨쉬고 가슴이 뛰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담아서 전시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녀들의 연대기로 준비가 됐고요. 제가 뜨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돌을 깨면 돌을 가서 사오면 되고 폴리가 필요하면 FFP 사오면 되는데 이 뜨개물은 사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다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떠주시고 제가 뜨고 그것도 안 돼서 인도네시아에 제 동생이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동생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여성들, 그곳에 있는 또 미혼모들이나 또는 가정폭력에 의해서 집을 내서 쫓겨난 여자들, 이런 어려운 여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에게 제가 일거리를 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뜨개 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계세요. 저희 나라가 1970년대만 해도 뜨개 수출국이었던 건 아시죠? 엄마들이 다 뜨개를 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워낙 저임금이니까. 근데 그게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더 못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곳 여성들이 많이 뜨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 여성들에게 뜨개를 받고 또 일정한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작품에 제 작품에 제가 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뜨개는 누가 했다는 것을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겐 되게 중요한 의미여서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머니와 저는 시간적인 연대가 되어진 거고 또 인도네시아 분들과는 공간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기획자님께서 앞으로 전면으로 부각시켜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건 저희 어머니 사진들이에요. 실제 사진이고요. 한 7cm 되는 사진을 제가 저렇게 이제 디지털화 작업을 한 거고 정면에 보이시는 가장 큰 뜨개는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87이신데요. 19살에 떠서 시집 오신 거예요. 21살에. 그러니까 60년이 넘은 뜨개입니다. 그 당시 뜨개실, 털실이 아니고요. 그냥 재봉실이에요. 재봉실을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저걸 일일이 다 뜨시는데 지금 기억에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게 어머니들 장롱 속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술가 아닌가? 그분들은 왜 이렇게 뜨개를 미친 듯이 1년 동안 했을까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이들을 이런 예술가로 만들었을까? 이것 또한 내가 하는 예술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행위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니를 예술가로 만들어드리고 저렇게 어머니 작품을 같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생겼는데요.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낯선 분들과 또 교류하고 작업하시면서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심장 형태로 표현을 해서 나눠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시죠. 죄송합니다. 전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스컬프처라고 하는 그 물성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쪽 전시 섹션에는 소프트 스컬프처라고 하는 거랑 되게 상반되는 레진 안에 이 심... 레진 아니에요? 저게 뭐예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저도 질문 끝까지 해주시겠어요? 그럼 답변할까요? 네네네. 그 되게 대비되는 물성 안에 소프트 스컬프처가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저런 표현 방법을 채택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설치 작업이잖아요, 제 작업이. 예. 너무 고생스러워요. 전시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 온전한 공간이 주어졌을 때는 저 혼자서 작업하고 뭐 내 맘대로 공간을 아무리 힘들어도 해도 되지만 작가는 그룹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전시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곳에 있는데 제가 또 아까 말씀 못 드렸나? 저는 어찌됐든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룹전에서 설치하면서 민폐 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작업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보관이 유리하거나 첫째, 그리고 둘째 나도 좀 팔아볼 순 없을까? 이게 생계가 돼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작품이 재생산이 돼야 돼요. 생계는 저는 다른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제 작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재생산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걸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딱 틀에 가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레진도 말씀하신 대로 써보고 저 중에 저 네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레진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 저게 레진이 아니에요. 왁스예요. 그것도 또 천연 왁스여가지고 예, 그래서 만지면 팅팅팅팅 거려요. 그리고 저 아크릴 틀에 가둬놨는데 아크릴 틀을 없애면 서있지도 않아요. 다 부서져 버릴 정도로. 네, 그래서 저렇게 제가 레진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환경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쓰는 작업들이 이걸 붙인 방법도 천연적인 소재지 인위적인 소재가 아니에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보관하기 사실상 어려운, 그러니까 누가 사고 싶다고 해도 판매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죠. 영구적이지 않아요.
저는 소원이 저 죽을 때 제 작품들도 다 같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재료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쟤네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위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때가 있어요. 뭔가 견고한 느낌이 부족한 게 아닐까 작가 입장에서 경고하고 지속적인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집에서 많이 제 방학을 보냈었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혼자 담양에 자택을 짓고 살고 계셨는데 거기서 초등학생 시절을 할머니랑 같이 보내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고 할머니 집에 갈 일이 되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명절 때도 할머니 집에서 모이지 않았고 뭐 급한 일이나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입을 의복을 이렇게 수의를 본인 돈으로 이렇게 사놓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슬펐던 기억이 있었는데 광주에 와서 이제 독립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그 광주의 전남방직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여기 전남방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전남방직에서 너네 할머니가 근무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 문을 열었을 때부터 결혼하시기 직전까지 약 8년 정도를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했던 노동도 어떻게 보면 실을 잡고 그걸로 면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하셔서 그 집안의 보탬이 되셨던 거잖아요.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게 갔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 아프레걸이라고 하는 그 신여성을 뭐 1950년대는 아프레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 공장 여성 노동자분들의 수기를 보면 내가 일을 할 때는 일을 막 많이 해서 전쟁 직후에 어떤 벌이가 없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이 됐었어야 했지만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뭐든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이나 커리어 혹은 내 직장을 내려놓고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의 순리로 느껴졌고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 증언을 하신 게 많이 남아있어요. 제 할머니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그 임신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어서 자신의 커리어로 마저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그 와중에서 또 선택하신 게 실을 잡고 면을 만들어내고 그 끈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엮어내는 활동이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작업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한 채 뜨개를 했었어요. 어쨌든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림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없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나랑 안 맞고 그런데 해야 하고 그 책임이잖아요. 책임감이 강해서 그 와중에 제가 짬짬이 할 수 있었던 걸 찾으면 정말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 실 하나 바늘 하나 집어넣고 애들 놀이터 기다리면서 뜨게 하고 자면 뜨게 하고 뭐 여기 가서 뜨게 하고 심지어 버스에서도 뜨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뜨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놀 때 아이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엄마는 뜨개만 하니까 애들은 뜨개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뜨게 하면 자기 안 쳐다보고 엄마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잊어버렸고 난 정말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만 억울하겠냐. 뭐든 그렇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8년 동안 자기가 직장을 다니며 쌓았던 커리어를 다 놓고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요구하는 일, 내지는 아이가 요구하는 일, 또 그 시대 할머니들은 특히나 시댁이 요구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일을 했었을 테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어찌됐든 그 시간 그 고민을 같이 했던 거죠. 저는 거기서 아마 예술가가 갖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머니는 그냥 했었던 일, 내 친구는 그냥 하는 일을 나는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쟤네들하고 나하고 연결을 하고 나는 그러면 잃어버린 내 커리어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보다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저희 때 한참 유행했던 책이 대학교 때 무소유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책인데요. 거기 보면 남녀가 같이 유학을 나가요. 여자가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는 남편이 영화를 같이 영화 공부를 하는데 남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너무 많이 소스를 준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를 다 줬고 남편은 그 소스로 성공을 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자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갈등을 하면서 자살하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늘지고 뒤로 숨어 들어가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우리는 투쟁하듯이 책을 읽으면서 얘기들을 했고 같이 예술을 공부했던 친구들과 애 나면 그럼 어떡할 거야? 예술 애 나면 어떻게 할래? 뭐 애를 얻고라도 해야지, 뭐 들쳐 얻고라도 해야지라는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들쳐 얻고라도 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들쳐 얻고 앞에다 끼고 작업실에서 재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 안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의 너무 삶에 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예술이라는 게 참 척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고 어찌됐든 뚫고 나가야 하는 어떤 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선배 이제 많이 지나온 이제는 어플 아이도 없고 어필 아이도 없는 나이가 된 예술가 입장에서 그 시절에 조금만 여유들을 갖고 살았으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 나는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시기를 좀 넘으면 조금 열린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선배가 저한테 해준 얘긴데 내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시절에도 눈을 열고 살면 된대요. 보는 것을 막지 말고 보는 것을 열심히 하고 눈을 열고 머리를 열고 살면 그 시기가 좀 넘어간다는데 그럼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만드는데 뭘 눈을 열고 머리를 어떻게 열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꼴깍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 눈을 열어놓는다는 게 어떤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술 쪽에만 눈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자문하면서 머릿속으로라도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구나를 지나고 나니까 알아요. 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젊은 작가들은 지금 당장 그만큼의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은 제 나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젠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 50인데 뭐 한 번도 뜨지도 못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70이 되신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저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시죠. 이제는 즐기며 하는 나이도 아니야. 책임감을 해야 하는 나이야 예술은. 그 말이 요즘은 되게 저한테는 과제처럼 있거든요. 젊은 작가들에게 책임 있는 예술가로 살아 지속해야 한다라는 거,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한테 여성 작가의 예술은 지속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이건 당연한 명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그걸 당연한 명제처럼 받아들이고 조금의 여유를 가져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졸업하고 올해로 이제 저희는 그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시각문화 크리에이터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 기획이랑 이것저것 같이 팀 이루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도 연대라는 단어에 엄청 좀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들어서 또 가족 그 광주 가족 여성재단에서 그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도 받아가지고 그로우 워먼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큐레이터라던가 또 뭐 여성 작가들 그리고 또 디자이너들 뭐 비평가들 뮤지션들 뭐 다양한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좀 서로에 대한 작업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어떤 좀 그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거기 동아리 멤버 중에 이제 고효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작가 친구인데 그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작가 친구인데 그 멘토링을 그 주어져서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그 멘토를 선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좀 같은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선배 여성 작가분을 좀 찾고 싶었는데 이게 좀 남녀 성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없어가지고 좀 찾는데 고역을 좀 치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대 미술대학이라는 거기 그곳이 좀 여초가잖아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여초? 네, 그러니까 여성 성비가 좀 여성이 많은 여초가인데 뭔가 졸업을 하고 막상 좀 생업으로 그리고 좀 전업으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좀 줄어드네요. 네, 약간 남성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중년 여성 작가 선배님들을 또 찾아뵙고 그분들의 작업실을 찾아가서 좀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그때 임남진 작가님이랑 김자희 작가님 작업실 찾아가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기회를 이어서 저희가 또 작년부터 이제 야스 광주라고 해서 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을 뭐 음악인들이라든가 다양한 예술가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올해 그 야스 광주가 이제 시즌2를 맞이했었는데 주제가 바로 여성 예술인들의 연대였어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주제로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또 디자인도 하고 뭐 로고도 만들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성 좀 청년 예술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자리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임남진 작가님이랑 김자희 작가님께서 또 오프라인 행사 때 오셔가지고 저희가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뭐 학생들이라던가 또 최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좀 그 뭐 고민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상황이 왔었는데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임남진 작가님 그 멘토링 시간에 한 친구가 이제 최근에 좀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여성 예술인으로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전에 있어 예술을 하면서 뭔가를 전업으로 삼고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생계 라던가 또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창작하는 일을 하면서 뭐 엄청난 부를 당연히 부를 꿈꿀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의 그런 좀 기반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또 막상 활동하고 있는 좀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약간 남성 위주로 좀 이루어지는 또 그들은 좀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뭔가 이렇게 확 붙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힘든 점들을 많이 공유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좀 연대라는 단어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최근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전시 좀 보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사각프레스 지선쌤이 디자인 개인전 그거 SNS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전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이렇게 뜨개로 한 전시를 봤을 때 그리고 저소가를 나온댔을 때 저도 이제 전대 저소가를 나왔지만 사실 지금 와서 활동하면은 선배 저소가 여성분 나이 많으신 언니들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후배들 특히 남성 후배들은 한두 명 정도 있고
지금 그래도 공고학번이니까 지금 그래도 졸업한 지 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자 작업을 하겠다는 여자 후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변에 여성 작가들 또래나 아니면 후배 작가들 보면 거의 서양화나 동양화 그런 평면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후배들은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속과 특성이 이게 뭐 석고를 뜨거나 풀리를 뜨거나 전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게 단합이 필요한데 항상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제 동기들도 다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 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게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하면서 그런 대학 동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괜히 활동하시는 뭐 조속가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작가님들 보면 괜히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런 그 신체가 따라오는 작업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존경 이상의 약간 그런 체력 부분적으로 되게 존경스럽고 사실 저도 여성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집결지에 살아가고 있는 토착 주민들 아니면 성매매 여성들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뭐 설치나 영상 아니면 책자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저희는 조속가다 보니까 좀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지게차 에피소드라고 학교에 지게차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여성들은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 선배들이나 오빠들만 운전할 수가 있고 여성들의 운전할 수 없는 이유가 약간 우리 한국에 뭐 여성들은 운전 잘 못한다 좀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뭐 예. 그런 지게차도 운전할 수 없었고 과대 같은 예, 그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그냥 할 거 있으면 자기 시켜라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운전을 하고 싶었죠. 그래도 면허도 있는 상태였고 일종 보통이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했어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작업을 하다가 뭐 청년 이야기 여성 이야기 하다가 한번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난관을 부딪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신체적인 차이로부터 오는 정말 단순하게 뭐 도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뭐 여성이 도를 움직였을 때랑 남성이 도를 움직였을 때랑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여성의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약간 여성의 인권이 착취당하고 그런 현장을 이제 두리번 거리다가 결국엔 이제 성매매 여성 직장초원에 초점을 두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번 개인전의 주제인 정제도시는 이제 광주 대인동이 광주에서 있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데 사실 이게 거기 안에서도 뭐 낮에는 약간 상업공간인데 밤이 되면 이제 직장촌으로 홍등가로 변하고 또 지금은 그 성매매 특별법 이후로 그 유리방 형태는 또 없어졌는데 이제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휘파리 영역만 남아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 도로 위에서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은 작품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딱 31살인데 아 내가 결혼을 하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뭐 다 결혼을 하고 애기 육아를 하고 있으면 이런 미술 창에 거의 보기가 희귀하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애기가 어느 정도 다 컸을 무렵에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되게 보면은 아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중단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뭐 피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작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딱 그 지금 이제 나이에 접어드니까 그런데 또
또 여성으로 태어나서 출산이라는 경험도 또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30대 여성 초반 여성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속한 스터디 모임에서 엄청난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이 작가님께서 정제 도시를 정화 도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성매매 여성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그 여성들을 미화사업, 도시 미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내는 거는 결국 어떤 형태의 도시 정화 사업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해지지 않고 겉보기에 말끔한 형태로 정제되었으나 결국 그 여성들이 유리방을 떠나서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행위는 휘파리거나 아니면 요즘에 SNS나 랜덤 채팅 같은 곳에서 많이 소비되는 성매매의 무형의 형태로 갈 뿐이지 그게 정화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왜 정제 도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론 전시 많이 보러 와주십사 하는 홍보 차원에서 말 덧붙여 왔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저도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작가는 아니고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주제를 들었을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빨리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신체적인 어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게 바로 이해가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냥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개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게 됐는데 최근 이제 근 한 3, 4년 들어서부터 이제 뭐 여성주의나 페미니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들을 많이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작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장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고 있는 생각들은 조금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태도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로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게 태도 혹은 일상적으로 나오는 언행들에서 나왔을 때 되게 불합치하면서 소통이 좀 서로 단절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은연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종 분야 안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을 때 느꼈던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여성이 이제 드릴을 가지고 작품을 전시를 할 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작가분들은 이제 이런 개념 성평등이나 차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많이 강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말을 쉽사리 못하는 거야 남성 입장에서.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그런 언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드릴을 뭐 사용한다거나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남성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거 저 못해요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남성의 입장에서도 제가 대신 할게요 혹은 이런 입장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페미니즘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개념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뭐 어떻게 발언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깊게 저는 고민해보지 않았었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괴리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남성이라서 그런 성평등 혹은 차별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뭔가 여성 혐오라든지 무조건적으로
강화된 그런 입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금 극단적인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의 경우도 물론 이해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조금 더 공존하는 삶이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갈래에서 고민이 들었던 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쨌든 남성이라는 어떤 양분화된 그런 측면을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종 분야에서 그런 인지 차원이 조금 높은 분들이랑 뭔가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것과는 또 별개로 사실 정말 저는 삶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인식이 아예 없는 좀 그런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뭐 옆 가게 아저씨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다니는 행인 아저씨들이 그런 마주하게 되잖아요. 사실 지나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도를 넘는 약간 그런 언행들을 한다든지 너무나 무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작업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막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고민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에피소드로 예를 들자면 뭐 옆에 옆 가게 아저씨가 오셔서 저희 이제 공간에 방문하는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여자는 피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앉아서 담배 피는 그 자리를 내가 가서 부셔버리겠다 뭐 톱으로 썰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공간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이 피해왔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하지 않고 뭔가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공유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피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세이프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마주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해야 할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전제로 하는 건 제가 남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유럽에서 7년간 공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이 왜 한국의 사람들보다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걸까를 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실례를 이게 나이를 극복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면 거기는 친구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 존칭을 안 해요. 아시죠? 유로 다 불러요. 독일어로 둘째 한다고 하는데 7살짜리랑 저랑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할래? 그럼 친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하고도 해요. 저희는 교수하고 야 우리 같은 예술관인데 무슨 아카데미 대학도 아니고 예술가들끼리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야 교수 너 밥 먹었니?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20대라고 하셨는데 20대가 저랑 정말 동등한 친구가 돼 동등한 토론을 해요. 나도 그렇게 받아주고 이 친구도 저를 그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또 저보다 20살 많은 70대 분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젊은이들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갇혀있지가 않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걸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담배를 벤치에서 펴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벤치에서 담배를 피면 어디선가 재터리가 종이컵이 날라와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마시는 대학교 안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아주 열린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미술대학이 미술대학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라 거긴 더 개방적인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학교 벤치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종이컵이 날라와요.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상상이 안 되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딱 공간하고 시대만 바뀐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대학에서 담배 피면 종이컵 날라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죠. 대학교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저는 그게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달라진 거죠. 지금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분들하고 조금 뭐 그렇다고 애써서 마음에 안 닿는데 그분 싫은데 옆에 아저씨 톱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그 과격한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굳이 그 아저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만 다치니까. 그런데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걸 믿으면 조금 살기가 편해지더라고요. 분명히 변했어요. 분명히. 재터리가 날라오던 시절이었고, 우리 엄마 세대는 학교도 못 가던 시절이었고, 우리 세대는 재터리를 맞으면서도 담배를 폈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 덕분에 길 가면서도 담배를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또 우리 기획자님께서 제 나이가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와 있었고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받지도 말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는 그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니까. 그런 자세로 좀 삶을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도 그래요. 너무 무책임하죠. 그냥 물론 제가 공연이 그런 상대들에게 다 맞서서 감정을 소모해가면서 미워하거나 뜯어 말리거나 혹은 바꾸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창작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획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사회의 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뭔가 작게나마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사회는 바뀔 거고 가만히 놔둬도 누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두기에는 어떤 여성이기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선거판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성을 공평한 주제로 생각하라라고 발언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누군가에게 혹은 대중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예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해서 약간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또한 제 삶에 너무나 불편함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염려를 해야 한다는 게, 그리고 사실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밤길을 걸으면서도 누가 날 때리면 어떡하지, 만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감내하면서 바뀌길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 무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페미니스트라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 삶에 있어서 느껴지는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불쾌함들을 어떻게 해소라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변화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건데, 이제 뭐 제가 딱히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삶 안에서 혹은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타이틀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런 것들 가장 큰 주제가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까지 배제시키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영역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런 고민을
보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내 작업 속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가들이 작업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내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를 잘 준비하고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난 이게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갖는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감성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떻게 연대를 하고 어떻게 내 작품을 설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받는 거. 이 작가님도 그렇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가질 수도 있고, 그거는 작가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 작품도 많은 남성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아주 많은 여성들, 그 중에서도 제 또래 아줌마들이거나 더 이상의 분들이 공감을 해요. 저는 그들의 공감만으로 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가는 거고, 저는 그들과 공감하는 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범위를 줄였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고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대명제 속에서. 그럼 선생님도 선생님의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선생님의 공간과 작업에 담아서 얘기를 하고 불안을 털어내야지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좀 그때그때 사회문화 이슈들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하는 전시라든지 예술 콘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5.18이 너무 남성 중심의 서사로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되지 않은 일상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좀 음식 레시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올해 봄에는 2018년, 2019년 지나오면서 되게 여성으로서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분노가 좀 변화를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소진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노 이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순 없을까 해서 여성 작가들이랑 전시를 만들기도 했고, 아까 소진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여성 아티스트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또 올해 여름 7월이었나?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에서 5.18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는 4.3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또래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싶어서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 저희 또래 작가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너는 그럴 거면 사회운동을 하지 왜 예술을 해? 이런 질문을 들으셨었대요. 근데 되게 저희 그거 듣고 좀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술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들이고, 뭔가 정책이 마련되고 좀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어떤 당연시 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고, 좀 다르게 보게 만들고, 그런 인식의 틀이나 그런 걸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좀 문제를, 아 이게 진짜 변화가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술의 힘을 믿으면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버텨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내린 결론 같은 거는, 그냥 저희가 둘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자석처럼 어떤 가치나 주제에 공감하는 작가들이랑 일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전시를 목표로 해서 좀 이렇게 연결됐다가 다시 흩어지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또 연결됐다가 흩어지고, 저희가 공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는 곳을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남자들이 되게 잘 도와주더라고요, 서로를. 되게 형 동생 하면서 끌어주고, 뭔가 자리가 하나 남으면
아 얘는 막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하면서 남성 추천해주고 그걸 되게 경고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의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요즘에는 우리도 그냥 그렇게 견고한 우정을 만들면서 우리의 원을 넓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시기 질투 이런 거 버리고 좀 기꺼이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원을 넓혀 나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제 관계라는 주제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돼서 조금 더 깊숙하게 이제 그쪽 관련해서 논문도 써보고 조금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이제 인간 군상을 이제 뭐 장지 위에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모양이지 하고 할 정도로 좀 특이한 모양도 해보고 뭔가 틀 안에 갇혀 있는 인간도 표현해보고 좀 이제 영상도 살짝 작업을 해보면서 좀 약간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는 있는데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생각해 보자니까 이제 대학원 시절에 논문 쓸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어찌 됐건 제 작품으로 쓰는 논문이라 그때는 이제 약간 주제 부분도 조금 불분명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이제 생각을 잡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 작품을 보면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거의 이제 하시는 말들이 너는 여자 몸을 그리니까 여자를 주제로 해라. 뭐 또는 뭐 페미니스트로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익숙한 모습이 여성의 몸이라 여성의 몸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꼭 여자로서 저는 국한 짓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하다 보니까 제가 여자여서 여자만의 주제를 이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었던 적이 있지만 결국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저도 30대에 이제 들어가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지금 남자친구랑 곧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직업적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아르바이트 있으면 가서 이제 조금이라도 벌고 아니 이제 작품으로는 솔직히 생계 수단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제 옛날부터 하는 말 있잖아요. 부자 남자친구를 만나라. 부자 남편한테 결혼을 해라. 그래야 끝까지 그림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아니면 여자로서 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여자로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너무 이제 벌이에 대한 이렇게 높낮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림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예술은 자본이에요. 네. 그게 작품을 만드는데 자본이 필요해서 자본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은 생계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는 작가들 저 많이 봤거든요. 일명 부자 남자, 부자 남편 얻어가지고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남편들은 그걸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 자식, 이 세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속돼요. 자립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편 돈으로 작업하는 작가들 제대로 된 작가 못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우리 집을 사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경제적인 자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게 안 돼. 아, 저는 경제적인 남편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제 밥벌이 다 했어요. 남편이 어려울 때 내가 벌어서 생계도 유지해봤고 여러 가지로 자립을 하고 살았는데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못하던 시절도 있었고 온전한 작업실이 없어서 베란다에서 작업을 7, 8년 가까이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은 반드시 얻어갔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그러지 않으면 종속은 바로 옵니다. 그게 부모여도 그래요. 부모로부터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십시오. 이거는 정말 대명제 같아요. 예술은 자본이에요. 혹시 뭐 이제 작가님들이나 기획자님들 입장에서 그 이런 기관에 바라는 점이 더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해거든요. 일단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뭐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레지던시가 그 요즘에 되게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거주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비거주용도 생겼던데. 에? 아 정말요? 비숙박. 아 비거주용. 어찌됐든 다양한 형태의 작가들의 진입 경로를 열어놓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시 기회를 주고 또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전시가 아니더라도 와서 뭐 강연도 할 수 있는 거고 작품 설명, 작품 뭐 발표회 같은 식으로 전시가 아니더라도 뭐 비디오로 요즘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작가 개인이 다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런 걸 지원해줘서 홍보관을 여성 작가들을 전시장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런 언택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구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이제 뭐 예산 분배 편성하고 또 이런 필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뭐 전시를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좀 광주 특히 지역에 한정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이미 많이 활동이 보여지는 그런 작가나 혹은 뭐 기획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진 쪽의 발굴을 힘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딜 가나 보여지는 작품이나 작가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활동을 시작하거나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꼭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큰 어떤 기관이나 그런 사업체 안에서 진행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공문화예술기관이 광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시립미술관, ACC도 있고 뭐 민속박물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수의 문화예술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많이 느낀 점은 이 모든 기관들이 시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중복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거나 뭐 전시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아카이브 구축도 서로 전혀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소모적이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속 서로 빼앗기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좀 더 넓히고 정보 교환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광주 민속박물관에서 거기에서 발행한 도서를 이제 빌리려고 물어봤는데 이제 시립 도서관에 있다. 이제 또 시립 도서관에 가구나 했는데 그런 도서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자료라든지
또 뭔가 행사나 뭔가 전시회라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되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들이 좀 여유로운 폭을 두고 좀 길게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자와 작가면은 그 둘의 좀 밀착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최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끌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부공 기간에서 이제 3개월이나 뭐 6개월 전에 말고 좀 보다 더 긴 시간 시기를 잡고 하면은 훨씬 더 전시에서 레이어층들이 더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봐와서 그러니까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국가나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말이 굳이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그 공공미술관 측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내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탄탄하게 쌓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